안녕하세요. 메디톡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 씨인 메디톡스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피트, 코어톡스, 이노톡스가 남긴 유산. 자, 보톡스 씬에서 다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 주주분들 정말 끔찍한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내놨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보톡스였고 점유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톡스를 처음에 맞는다고 했을 때 엘러간의 보톡스지만 사실 우리나라 메디톡신 맞아도 보톡스 맞는다고 하죠. 근데 메디톡신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메디톡신이 결정적으로 판매 중지가 떨어지면서 거기부터 이 메디톡스의 역사가 완전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정말 그게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미국에서 붙었을 때 처음에 ITC 제소에서 나왔던 최종심 결과가 10년 판매 금지였잖아요. 정말 이게 10년 동안 미국 판매 금지를 못한다는 건 이게 뭐라 그러나 진짜 이 법원에서 인간이 법정형을 받을 때 10년형을 선고받으면 예를 들어 1, 2년형 선고받으면 이거 뭐 나쁜 놈 얘기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건데 10년형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뭐 가슴이 철렁해야겠죠. 나쁜 놈이니까. 근데 1, 2년형을 받으면 야 뭔가 나 좀 있으면 나오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10년을 금지받았을 때 정말 큰 거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21개월로 줄어버렸잖아요. 21개월이라는 게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2년도 안 되는 기간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물론 합의를 했죠. 3자가 합의를 해갖고 엘러간과 엘러간이 메디톡스 뒤에 있고 에볼루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 3자 간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뭐 로열티는 받게 되었지만 사실상 처음에 10년간 금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휴젤이 커버리니까 휴젤로 방향타를 틀었는데 지금 ITC의 뭐 일단 초반 결과는 뭐 메디톡스의 손이 아니라 약간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민사 소송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도 대웅제약을 걸고 넘어지고 있고 대웅제약이 그 균주를 되돌려주고 400억까지 그 내놓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3자 합의가 일어날 때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국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 어쨌든 간에 이 겉만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겼고 민사에서도 대응에서도 계속 돈을 받고 있고 균주를 돌려주라고도 판단을 했고 휴젤한테도 지금 약간 뭐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났지만 앞으로 2, 30이 남아있고 근데 겉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동안 소송전을 통해가지고 소송비만 엄청나게 쓰고 시일만 끄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실리는 다 누가 챙겼나요? 결국 뭐 21개월 저기 뭐 금지는 떨어졌지만 합의로 인해가지고 대웅적에 나보다는 미국에 잘 팔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휴젤보다 먼저 미국에 나갔고 휴젤이 지금 미국에 진출했지만 대웅적에 나보다가 먼저 선점한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휴젤은 그 사이에 중국을 진출했단 말이죠. 중국, 미국을 다 진출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메디톡신은. 메디톡신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점유율, 국내 점유율은 빠지고 이제 3위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 많은 시간 동안 남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의 보톡스 제재를 내놓는 메디톡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재들이 무슨 자기 복제라고 하죠. 뭐 여기서 뭐 삼시세끼 얘기를 하긴 좀 완전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또 삼시세끼가 뭐 어촌편이 있고 농촌편이 있고 또 이번에 차승원 유해진 씨가 이제 어촌에서 하다가 농촌을 또 왔잖아요. 뭐 나영석 PD가 계속 자기 복제를 한다. 뭐 서진이네도 똑같고 그런 정말 그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제재들이거든요. 완전히 일단 코어톡스가 있었는데 코어톡스가 뭐냐? 코어, 저 우리가 정말 뭐 운동할 때 말하잖아요. 뭐 운동을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코어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핵심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 근육. 코어톡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어톡스란 게 정말 핵심 순수한 물질만 뽑아낸 거예요. 지금 보톡스 시술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도 맞죠.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 한번 손대보지 않았을까요? 보톡스는 사실 너무 흔한 시술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나올 때 50단위 기준으로 아마 1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몇십만 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보톡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위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싸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가격이 싸진 거는 이제 회사에서 마진을 많이 못 남겨먹겠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내성이요, 내성. 지금 보톡스 오랫동안 맞으셨던 분들, 처음에 맞았던 거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이 실망감이 찾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죠? 왜 그 효과가 안 나죠?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게 내성이에요. 내성이 계속 생겨서 쌓여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보톡스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내성이 생겨버려요. 인기가 다 줄어들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가격을 높이 받으면서 내성을 탈피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아이템이 있다. 그럼 뜨겠죠. 그게 바로 메디톡스의 코어톡스랑 이노톡스가 남긴 유산이에요. 지금 그게 발현될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2016년에 개발된 건데 900킬로달톤. 킬로달톤이란 게 분자량의 단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딱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900킬로달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순수하게 요 치료에 해당되는 신경 독소 요건 150킬로달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900에서 150을 빼보세요. 750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750킬로달톤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 분자가 내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빼내가지고 만든 애는 세계에서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메디톡스의 코어톡스, 그 다음에 멀치의 제오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계속 저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안 됐습니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제오민 맞으실래요? 코어톡스 맞으실래요? 이게 묻기 전에 이렇게 자세히 답변 안 해줍니다. 그냥 보통 다 보톡스로 알고 있지. 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업 내용 아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이 나이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듣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내성 생겼다고 하면은 코어톡스 아니면 제오민이에요. 제오민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고 내성을 해결해주고 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까 단가가 다 2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내성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이 아이템은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어톡스랑 이노톡스가 처음엔 어땠었냐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를 딱 맞으니까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코어톡스랑 이노톡스는 아직 크기 전이었거든요. 매출이 10%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메꿀렸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얘네 둘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독소 단백질 750킬로달톤 날려버리고 150킬로달톤 신경독소만 딱 담은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세계 최초로 배양 과정에서 동물성 배지를 제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이 뉴스에 보면은 연구원들이 막 그 뭐 면봉 있죠, 면봉. 면봉 갖고 거기 그 판에다가 뭐 막 칠하고 있죠, 그거. 세포 배양하는 그 통에다가. 그렇죠? 거기 보면 젤리 같은 거 막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하려면 걔네가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그 배양액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먹잇감. 근데 그게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동물성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내성을 발현시키는 게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먹잇감을 배지로 하는 거를 배제하면은 그만큼 저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 독소가 줄어들고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노톡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이노톡스가 나옵니다. 자, 이노톡스 뭐냐? 이건 또 세계 최초입니다. 아까 전에 코어톡스는 세계에서 두 개죠. 유2죠. 독일 제오민, 멀츠사의 제오민하고 메디톡스의 코어톡스. 딱 두 개예요. 150킬로달톤 신경독소만 딱 뽑아낸 거. 근데 이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액상형이. 지금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은 동결건조한 가루입니다. 그 동결건조한 가루의 식염수를 얼마만큼 넣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건 은은님의 그 능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은은님이라고 해도 그 농도가 살짝 다른 거에 대해서 민감한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액상형은 공장에서 이미 딱 제어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 현장에서 이거를 식염수를 넣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액상형.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증대했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 좋은 장점이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부형제. 부형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알약이나 가루약들 있죠. 그게 정말 그 약의 원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기 편하게 예를 들어 젤라틴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녹두라던가 이런 걸 첨가한 거예요. 아니면 알약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알약 껍질에 아무 성분이 없어요. 알약 껍질
뜯어보는 사람 계시죠? 거기 안에 있는 약성분만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알약이란 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원 같은 데서 서원 캡셀이라고 캡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원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게 해서 넣는 거죠. 근데 그 부형제가 그런 건데 거기에 대부분 동물성 부형제가 쓰인단 말이죠. 동물성 부형제가 대표적인 게 사람 혈청 알부민입니다. 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람의 간에서 나오다 보니 이 혈청에서 구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맞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막 광우병 논란 있었잖아요. 이 뒤로 갈게요. 이건 메디톡신 최초에 나온 것이고, 네, 이건 코어톡스 또 해놓은 거예요. 쭉쭉 갑시다. 제품 이제 딱 뉴럭스라고 가장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수출길이 다 막히니까 얘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자, 뇌의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린 거예요. 이거는 프리온병 중에 가장 흔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거든요. 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뇌 기능이 마비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광우병이든 사슴, 광록병, 사슴병은 광록병이라고 해요. 그거든 뇌에 다 이 해면체에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인데 이게 아까 전에 사람 혈청 알부민 같은 동물성 배양, 배지 이런 걸 쓰면은 여기 발현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노톡스는 뭐를 썼냐? 폴리소로레이트 20, L-메티오닌, 비동물성 부형제를 썼기 때문에 이런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을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광우병, 광견병, 광록병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이런 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장점이 있다. 자, 이 장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동에 예, 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중동이랑 계약을 뭔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게 뭐죠? 이노톡스, 코어톡스에 나온 거. 이노톡스랑 코어톡스에 나온 게 코어톡스에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아니면은 이 그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였어요? 독성에 관련된 거 독소만 150킬로달톤을 딱 뽑아내 가지고 내성이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노톡스는요. 액상형이기 때문에 의사의 호흡 실수 같은 거를 완전 차단한다. 이게 편의성 부분에서 장점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만드는 원료의 내용 부분에서 그 장점은 뭐예요? 동물성 배지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쓰지 않으니 아까 전에 말한 동물성 단백질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을 원천 차단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진 거예요. 자, 지금 보톡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양식품에서도 나왔죠.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그렇죠? 할랄 인증이란 게 얘네가 저기 돼지고기 들어간 건 안 돼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는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식품이든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얘네 국가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의미가 더 좋게 변질돼가지고 깨끗함을 어떤 증명하는 그 저기가 됐어요. 그 수단까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할랄 인증을 받은 보톡스는 전 세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코어톡스는 전 세계에서 U2고 이노톡스 액상형은 U1이고 그렇죠? 메디톡스는 두 군데 다 걸쳐져 있죠. 그다음에 할랄 인증을 받은 데는 지금 0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여기에 부합한 게 어디입니까? 메디톡스라는 거죠. 자, 중국하고 미국을 잃었어요. 잃은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늦었죠. 어쩔 수 없이 소송전 때문에. 근데 아무도 도전 못한 중동의 가장 발을 디디고 있는 게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그 물질 이름이 메디톡스니까 MT10109L이에요. 이게 왜 중동을 놀릴 수 있을까요? 아까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동물 세포를 배양할 때 동물성 배지 먹잇감 거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배지를 쓴 걸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의약품은 여기에 할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노톡스랑 코어톡스는 비동물성 배지를 썼으며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을 다 배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MOU를 체결한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방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톡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뉴럭스 이런 거겠죠. 네 개가 있는 것도 사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 뭐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한국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현호 대표랑
압둘야키즈 자나이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 이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톡신 완제품 공장 건설 MOU를 체결했다. 자, 뒤에 화면 보겠습니다. 뭐 MOU야 깨질 수 있다고 하지만 MOU를 맺고 후속으로 자 실무진들이 오송에 있는 메디톡스 공장 실사를 나왔다. 실무적인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MOU야 솔직히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이노톡스랑 코어톡스가 나왔던 초반에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시기를 넘기고 나자 지금 중동의 한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에 지금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미국이 늦었지만 중국, 미국을 이제 계속 두들기고 있죠. 뭘로요? 아까 MT-10109L로요. 이게 만약 한랄 인증을 받으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증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시기가 늦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대박으로 한 번에 터지면은 중국, 미국, 중동 세계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톡스, 코어톡스가 남긴 유산이다. 뭐 죽진 않았으니까 유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계속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드평, 한랄 인증으로 메디톡스 세계 1등 한랄